7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 대인시장에 있는 천원식당인데요. 천원식당의 일대 사장인 고 김선자 할머니께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하고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2대 사장 김윤경 씨가 1대 사장 고 김선자 할머니의 뜻을 이어 7년 동안 한결같은 희망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먹음직스러운 쌀밥을 짓고 있는 김윤경 씨는 광주 대인시장 천원식당의 1대 사장인 고 김선자 할머니의 딸입니다. 천원식당의 메뉴는 따뜻한 밥과 반찬 3가지 그리고 된장국인데요. 아무리 적은 반찬이라지만 매일같이 90명분의 반찬과 밥을 하려면 단돈 1,000원을 받아서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근처 상인들은 물론 타 지역에서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쌀부터 깻잎 반찬까지 후원을 해줘 천원 식당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천원 식당을 지원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당리를 매일 자신의 일처럼 도맡아 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요. 천원 식당의 2대 사장 김윤경 씨는 같이 일해주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를 악덕업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인시장 상인들, 그리고 고 김선자 할머니의 정이 그리워 찾는 사람, 또 고향집 어머니의 손맛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로 1년 365일 내내 북적이는 27평 남짓한 천원식당. 앞으로도 이 천원식당이 고 김선자 할머니의 뜻을 이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